근데 여기 주먹김밥밖에 없다면서요? 네. 주먹김밥 그럼 하나 해주세요. 몇 인분 드릴까요? 1인분? 아니 2인분, 2인분. 1인분 너무 정 없나? 네. 1인분씩도 팔지요, 원래? 네. 1인분에 몇 개, 몇 개예요? 9개. 9개? 네. 1인분. 홀에서 드시면 10개 드려요. 아, 여기서는 10개 싸가면 9개? 1인분은 포장 안 되고 2인분 이상. 아, 1인분은 포장이 안 되는구나. 네. 김밥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4월달 되면 3년. 김밥 하신 지? 충무김밥 한 지. 해산물 사러 통영 나가겠네, 거기다. 해산물 사러? 네. 아니, 일반 해산물 여기도 많이 다 팔아요. 그래요? 김은 어디서 사시는 거래? 김은 완도. 완도? 네. 어우, 짧아. 어, 재밌으시네. 지금 되게 웃긴다. 말 되게 짧다. 얼마 됐어요? 3년. 사투리라 그런 거죠? 예, 그래요. 충청도세요? 아니에요. 따라 한번 해봤습니다. 어, 내가 따라했다고 따라 하신 거예요? 네. 오호호. 고맙습니다. 이게 1인분이지 정확한 거죠? 네네. 잘 먹겠습니다. 아, 국 주시기는구나. 네. 근데 저 1인분이긴 하지만 네. 충무김밥 진짜 빨리 나옵니다. 그렇죠. 주세요, 그럼. 예.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이제 백종원 대표가 시식을 한번 해봅니다. 자, 먹어야 되는데 이거 뭐 어차피 요새는 이 충무김밥이라는 게 정말 이게 충무라는 지명이 통영으로 바뀌면서 통영의 특산물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음식점하고 사장님은 충무김밥을 전문으로 하나를 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음식에 사실 스토리를 입히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는 특히 이제 관광지나 아니면 외부인한테 의존을 해야 돼. 외부로부터 여기를 많이 구경 오거나 이쪽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 음식인데 그러면 우선적으로 사장님이 팔고 있는 이 충무김밥의 유래에 대해서 훤하게 정말 제대로 된 그 유래를 알고 있어야죠. 뱃일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도시락을 이제 간단하게 가지 음식을 막 싸가다 보면 막 쉬기도 하고 이러니까 배에서 오랫도록 일을 하시면 또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그런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러면 이 종이는? 이 종이는 뭐예요? 종이? 이 종이는 뭐예요? 아, 종이도 무슨 유래에 들어가는 건가? 네, 종이나 뭐 도시락이나 통이 들어가면 예, 이제 그거 하니까 종이에 그냥 뻘쭘 말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 예. 오빠, 이거는 그 뭐죠? 이쑤시개? 이제 쓰기 싫으신 분들은 이제 저거 써. 이제 요지로 찍어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젓가락으로 집어 먹는 거보다 요지로 먹는 게 더 맛있답니다. 이거로 찍는 게 맛있어. 이것도 뭐냐면 배에서 김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에서 용이야 하라고 접시를 안 갖고 다녀도 되게. 그래 쓴 거고 이건 역시 젓가락 갖고 다니면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걸 찍어서 먹었던 거 보세요. 이거 저보다도 사장님이 이 유래에 대해서 모르면 문제가 있지. 공부해야 돼요. 일단은 사장님 시급한 건 이 김밥에 대해서 설명할 거를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먹어볼게요. 일단 아유 국물부터 먹어봐야지. 자, 국물 먹습니다. 순이 쪽 통영에는 시락식국이라서 이 국 시래기국 유명하지요? 이제 보통은 이제 시래기라고 하는데 시래기인데 그냥 시락국이라고. 시락국이라고. 네. 시락국이 더 예쁘긴 하. 그냥 냉장국이나. 아무 맛도 안 나해. 뭐 김밥집에 뭐 국이 뭐 중요한 거 말아 먹을 것도 아닌데. 그렇지. 이게 맛있으면 자꾸 밥을 말아 먹고 싶어지니까 일부러 맛없게 한 거지요? 국물을 한번 떠먹고 나면 다시는 떠먹고 싶지 않아요. 김밥을 바로 먹고 싶어져요.
아, 시락국은 평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거는 조금 이제 원래 보면 초밥 먹으면 미소된장처럼 좀 네. 싱겁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간을 많이 안 했어요. 아, 싱거운 게 아니라 맛이 없다니까요. 뭐 싱거워. 이거 언제 끓인 거야, 이거? 거기서 이상한 냄새도 나는데? 국에 뭐만 넣고 끓였어요, 도대체? 여러 가지 많이 넣고. 여러 가지 많이 넣고 끓였어요. 어제 끓인 데다가 지금 봤지요?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된장국을 자꾸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래버리면 이따가 내려오시자마자 국 드셔보세요. 국에서 무슨 냄새 나나. 진짜로. 근데 아까 하나 인정. 김밥은 정말 빨리 잘 싸시더라. 오징어 한쪽하고 어묵 두 개. 평범한 맛.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는 맛. 근데 어묵은 맛있다. 어묵은 원초적인 맛이 나는데? 요새 서울 쪽에서 구하기 힘든 어묵인데, 이런 어묵은. 맨날 시골에서 약간 생선 맛이 굉장히 강한 어묵. 저 어묵은 어디서 재료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묵 가져오시는 분.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묵 가지고 오시는 분이. 예. 제일 맛있는 어묵을 제가. 그런 거죠, 그죠? 예. 떡볶이에 넣어 먹으면 맛있는 어묵인데. 숙박지에 기대를 하면서 평범해. 근데 솔직히 평범하다는 거는 재밌게 한 소리고 기본은 하네요. 그냥 기본 충무김밥 맛이 나네. 병 주고 약 주고. 서울에서는 드시고 모자라면 더 드려요. 아. 그리고 포장할 때는 항상 좀 더 여유 있게 드려요. 아. 1등. 제일 맛없는 걸 1등. 2등. 3등, 4등. 맛없는 순이에요? 근데 아까 김밥 사시는 솜씨 보니까 김밥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사장님이 싸운, 왜냐면 무이슈에 딱딱딱딱 싸는 모습이 이미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아까워서 이건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기본적인 무침의 솜씨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친구한테 잘 배우신 것 같으니까 뭔가 좀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여기는 여태까지는 그런 적은 없지만 여기는 필요하다면 추가 메뉴. 추가 메뉴. 여기는 메뉴를 덜이야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사장님이 들어가서 쉴 시간이 없지. 어떻게든 사장님을 여기 잡아놓을 수 있는 메뉴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원래 그럼 얘기 안 해줘야 재밌잖아요. 얘기해주면 또 준비하고 기다리니. 밥 좀 주세요. 뭐 여기 가면서 보리밥하고 꼬다리찜 맞죠? 네. 그럼 보리밥하고 꼬다리찜. 제일 잘하시는 게 꼬다리찜이라며. 엄마 이렇게 쉽게 빨리 만날 줄은 몰랐는데 진짜 얘다. 아 한참 있다 올 줄 알았어요? 네. 원래 음식 장사 오래 하셨다면서요?
예. 14년인가 하셨다면서? 네. 오래 하셨네, 뭐. 맨 처음 하신 음식점이 뭐예요? 장어 했습니다. 장어? 예. 민물장어요? 바다장어요. 아, 바다장어? 예. 장어탕집? 예, 탕, 예. 구이, 구이. 장어탕하고 장어구이? 예. 지금 시켜줘도 잘해요. 아, 그럼 계속 하시고 장어탕 하시지 왜? 아, 이제 그거 생물 찾기 싫어가지고. 아, 직접 잡으면서 하신 거예요? 제가 직접 그 따고 다 배가 그래. 배가 예, 등가고 예. 사러도 가고요. 처음에 장어집 하시고 나중에 뭐 두 번째 뭐 하셨어요?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쉬다가 그래도 한 3, 4년 다니다가 배? 예, 배 만드는데. 아, 조선소에? 예. 거기서 뭐 하셨어요? 조선소에요? 응. 작업자들 관리. 농대지기고 이런 사람들 막 말아가고. 아, 그래요? 조선소 재밌게 일했어요. 조선소 다니고 쉬다가 남의 집에 가서 참모로. 참모 하시다가? 한 1년, 예. 참모로 가시는 데는 뭐 하는 음식점? 갈비집. 갈비집에? 생선 하시다가 갈비집 가셨구나. 네. 꼬다리. 여기 꼬다리 찜 소짜. 부리밥에 달걀 후라이 나와? 달걀 후라이 소리. 아, 계란 후라이 아니라 생선구이인가 보구나. 뒤집는 소리. 대표님, 이 거제도 음식은 좀 입에 안 맞으실걸? 아니, 왜 지레짐작이야. 그 말에 함정이 있다. 안 맞으실걸? 자, 거제도 음식이 내 입에 안 맞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본인 음식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 입맛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만지 대표님 입이 좀 까다스럽지 않은가? 아니, 그걸 뭐 잘 착각하신 거예요. 나는 입이 거의 평범해요. 진짜예요? 응. 방송 보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진짜 나는 되게 평범한 입맛이에요. 제가 맛있다고 그래도 그냥 그렇다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맛없다고 그러면 다 맛없다고 그럴 확률이 많아요. 여기 꼬다리 찜 소짜. 네. 정 보리밥. 보리밥 정식. 네네. 자. 근데 이게 아까 딱 받으면서 제일 특이한 게 희한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아마 된장찌개 냄새 같은데 일단은. 아닌가? 무슨 독특하게 맛있는 냄새가 아닌 냄새가 났었는데. 된장찌개 달래 냄새. 달래. 달래. 아, 된장찌개 달래 이제, 냄새가 난대요.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이제 상큼한 듯. 어. 달래 된장찌개네. 딱 보기에는 된장찌개가 맛있어 보이는데. 왜요? 사장님 이거 맹물로 끓였어요? 쌀뜨물로 끓였어요? 아니면 육수 낸 거로 끓였어요? 육수 낸 거예요. 육수 낸 걸로? 그래? 네. 무슨 육수?
멸치 육수 낸 거예요. 멸치 육수 낸 거랍니다. 새우 들어가고요. 새우도 들어가고요. 된장의 문제인가? 희한하다 이거. 무슨 된장찌개가 이런 맛이 나지? 달래까지 들어갔는데? 이 동네 수돗물에 문제가 있나? 잠깐만 진짜로 잠깐만. 이상 없는데? 된장 이거 저 봐야 사서 쓰시는 거예요? 시제품이에요? 네. 된장? 네. 아이 된장을 이번에 바뀌었어. 아, 된장을 근데, 바꾸셨어요? 네. 공된장은 괜찮았는데 이게 나도 이거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연달아 두 번 충북김밥집에서 시래기국에 시락식국에 된장국 진짜 희한한 된장국인데 이거 그 못지않은 된장찌개인데? 일단 보리밥이 있는데 비비기 전에 반찬을 하나씩 맛보겠습니다. 약간 생전 처음 먹어보는 콩나물 무침인데? 거참 묘하네 콩나물. 맛은 둘째치고 식감이 왜 이래. 이거 무친 게 아니라 어디 끓였어요? 콩나물 무침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볶은 거예요. 볶은 거예요? 콩나물을 조금 볶아서. 식감은 푹 너무 삶은 콩나물 식감인데 맛은 어디 생선국에다가 넣다 꺼낸 맛이 나요. 이게 사실 콩나물 무침이나 시금치 무침이나 나물 무침을 이렇게 먹고 나면 아우 미역 무침을 비린내나 비리지? 생미역이니까. 생미역이니까. 아 생미역이니까 조금 이제 비릿한 미역. 비릿한 바다죠. 그죠 그죠. 예. 이거는 미역은 어떤 느낌이냐면 미역 초무침 있지요. 미역 초장에 무쳐주거나 미역 초무침인데 깜빡 잊어먹고 식초를 안 넣는 무침 맛이야. 보리밥에 왜 미역을 나왔는지 모르겠네. 미역 나물이 이게 바닷가의 특색을 살리려고 그러는 건가? 아 여기 사람들은 미역 생미역 좋아하고. 미역 중국에서 아, 여기 경남지방, 경남지방이 되게 경남지방. 음식이네. 예. 그래서 우지방하고 틀리다는 거. 진짜로 보통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물 무침들을 먹고 나면 빨리 싹 해서 여기다 넣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빨리 비비고. 근데 지금 전혀 밥에 넣고 비벼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나고 일단 다른 것 좀 먹어봐야겠다. 이런 경우도 취미다 또. 잘 이르기도 쉽지 않은데. 이게 음식이 진짜로 맛있으면 다 맛있고 맛없으면 다 맛없고 간이 다 맞으면 다 잘 맞추고 음식 좋으면 다 좋고 아니면 안 좋고 요거는 김치 맛있어요. 동치미 직접 담으신 것도 괜찮고 이것도 우엉조림도 괜찮고 파김치도 괜찮고 그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 아 좀 솜씨 있는 집이다 그냥 뭐 반찬 잘하신다 정도 들을 만한
솜씨의 반찬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세요. 보리밥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 보리밥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 어떤 게 보리밥집일까요? 그렇죠. 이쪽이 보리밥집이죠. 결국은 보리밥집의 생명은 된장찌개하고 이건데 이 두 개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왜 저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여기서 보리밥에 가면 콩나물 고춧가루 들어간 걸 싫어해 안 먹어요. 아 이 지역 분들은. 네, 그러니까 경남지방 음식하고 서울하고 틀리다. 아... 그리고 미역 같은 것도 보면 이쪽에는 생미역을 좋아하지 우지방에는 데쳐 갖고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바다 냄새가 덜하지요. 이웃 사람은 바다 냄새 나는 걸 좋아하는. 아... 혹시 몰라서 선입견을 버리고 일단은 다시 아랫지방 사람으로 빙의해서. 네, 조금 네. 기준을 예 거제도 쪽으로 맞춰주셔야죠. 여기 사셨다고요? 저 경상도 집에 37년을 살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자, 일단은 참기름을 안 넣고 자 아랫지역 사람이 빙의해서 나 아직 윗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보리밥이야. 해초밥이지. 콩나물의 식감은 전혀 못 느끼겠고. 그럼 지금 미역밥이야, 미역밥. 미역무침에 참기름 넣고 고추장 넣고 비벼먹는 거예요. 잠깐 배주. 일단 보리밥은 그래도 자신 있는 게 이거였잖아요. 뭐 드십니까? 코다리찜? 꼬다리. 꼬다리 두 마리네. 아닌데? 꼬다리가 아닌데 이건? 뭐야 대구? 이거 꼬다리가 아닌데 대구 볼살 같은데? 맞지? 대구 대구 여기 같은데? 맞지요? 볼살 하나 넣어놨습니다. 매력적으로. 맞지요? 네, 드셔보시라고. 볼살. 왜? 한번 맛보시라고요. 서비스? 맛보시라고요. 자신 있으니까요. 나 테스트 하려고 그런 거지요. 안 하면. 아니, 아무래도 내가 바보도 아니고 꼬다리도 구별 못 할까? 그건 아니고요. 한번 그것도 맛보시라고 드린 거죠. 사장님. 꼬다리가 생각보다 꼬다리 찜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말랐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말랐고 생각보다 양념이 안 들어갔지요? 제가 조금 건조시켜 갖고 해요. 일부러? 예, 여기 사람들은 약간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니까. 그냥 갖고 온 거 그대로 하면은 이 처지고 흐물흐물해가지고 식감이 조금 떨어지거든. 아니 뭐든 다 여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일이 아니었네. 아따 양념에 후춧가루 너무 들어갔다. 후춧가루 향이 너무 강해요. 확 오잖아요. 후춧가루 많이 향이 나는 것도 아랫지방 스타일입니까? 후추 조금 많이 들어간 대표님하고 얘기하다 보니 좀 더 들어간다. 그건 아랫지방 스타일 아니고요. 아 대표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렇지. 아프리카 꼬다리. 아프리카 꼬다리? 난 안 먹어봤지. 못 먹어봤잖아. 그 상황시대 저보다 밑에 지역 살면서 아프리카 꼬다리를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시면 한 번만 내려와 보세요. 여기 거제도 꼬다리하고 비교 좀 해보게.
저는 아프리카 코다리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저도. 어? 경험해본 사람이 있지, 있나? 아, 있나 보네. 잠깐만, 자수하세요. 예, 예. 그 아프리카 코다리 저 피자집에서 해줬던 거 먹어보셨으면. 네. 그거 쫀득쫀득한 그 맛. 예, 그거랑 한번 좀 비교하시라고. 조바씨. 조바씨. 조바씨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추 치는데. 너무 하세요, 진짜. 오, 밑에 치면 밑에 점분. 예, 그거는 잠깐만, 잠깐만. 그거는 잠깐만, 잠깐만. 그건 대구볼살이에요. 전 이런 거 그건 못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요? 어. 똑같이 생겼는데요? 색깔이 다르잖아. 어? 와. 보아 씨가 이제 한번 먹어봅니다, 사장님 또. 아, 후추. 후추가 확 나오죠. 근데 사장님께서 후추를 아까 대표님 때문에 많이 넣으셔서 감안하고 그리고 더 많이 건조시키셨다고 위에서 지금 건조되고 있고. 아, 이후에서? 네. 올라가 봐야겠다. 아, 건조를 더 시킨 거구나. 나 여전히 식감 이상하다 했지. 이 밑에 지방 분들이 있네. 계속 뭐만 이상하면 밑에 지방, 밑에 지방이야. 자, 여기 사장님 무기야. 경상도 한 37년 살아보세요. 참. 저 대표님이랑 이따 같이 나갈래요. 사장님께서 처음에 엄청 밝게 오셨다가 대표님 이거 맛평가시고는 근데 왜냐면 사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타 지역에서 왔을 때 무조건 입에 안 맞는 거를 우리 맛이에요, 여기 맛이에요 막 이래버리면. 김밥 뭐가 제일 잘 나가고 뭘 제일 잘하세요? 기본으로 일반 김밥이 잘 나가고요. 네. 뭐 아줌마들은 우엉. 그럼 우엉이랑 그냥 김밥이랑 우엉 김밥이랑 도시락 주시면 되시겠네. 네. 주문하셨는데요. 네, 김밥 사는 모습 조금 볼까요? 하나는 일반 김밥, 하나는 우엉 김밥. 나왔어요? 사장님, 사장님 저쪽에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인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린다.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제가 손이 좀 느려요. 김밥을 먹고했습니다. 아, 약간 디테일이 돋보이네요. 우엉 김밥, 그냥 김밥, 우엉 김밥, 그냥 김밥, 지그재그. 2,000원짜리 일반 김밥하고 3,000원짜리 우엉 김밥을 같이 넣는데. 사장님 김밥을 잘 사시네. 어. 아,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느려서 그렇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 사장님은 도시락도 그렇지만 김밥 사는데 되게 오래 걸렸고. 예. 조금 느려서 그렇지. 네, 느린 거는 얘는 지금 다 똑같습니다. 예예. 우엉 김밥. 우엉 김밥도 잘 썼는데. 이 우엉 김밥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잘 싸야 되지만 우엉을 얼마나 맛있게 졸였냐가 중요한데. 달짝지근하게 간장 맛이 살짝 간장향이 올라오게 잘 졸여내서 이 김밥을 입에 넣었을 단무지의 새콤 달콤한 맛과 어우러진 우엉의 간장의 달콤한 맛이 샥. 약간 왜 쓴맛이 나지? 쓴맛이 나요?
뭐 때문에 그러지? 왜 그럴까? 우엉에서 소금으로 저는 간을 하거든요. 우엉을? 네. 간장으로 안 하고? 소금으로? 간장이 아니라? 색깔이 왜 이렇게 까매? 근데 까만데? 소금으로 가는 거 치고 우엉 색깔이 까만데? 카라멜 소스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카라멜 소스? 네. 카라멜 소스가 좀 들어갔답니다. 응? 방소금으로 하고 카라멜을? 카라멜이 잘못하면 쓴맛 납니다. 꽤 많이 들어갔나 봐요. 카라멜이 설탕을 태워서 카라멜을 만들기도 하지만 색깔 내기 여기 태우기 때문에 쓴맛이 납니다. 보통 우엉 간장으로 많이 졸이는데 네. 카라멜 소스하고 소금을 쓰신 거는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처음 배울 때. 네. 우엉을 잘못 들으셨구나. 계란김밥 먹어봐야지. 그냥 김밥에는 안에 햄, 맛살, 달걀, 부침. 근데 이게 달걀인 줄 알았더니 달걀이 아니네. 요거 이렇게 보니까 달걀로 꼭 보이죠? 이게 아니라 유부였나 본데. 그러네, 유부네. 이쪽 보니까 유부네. 오랜만에 느끼는 맛인데요? 김밥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느끼는 건강한 맛인데? 사람마다 표현이 다르겠지만 김밥을 먹으면서 제가 건강하다고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저는 건강한 맛입니다. 참고로 저는 건강한 맛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냥 진짜 단순합니다.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일반 김밥을 먹고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맛이 뭐랄까 김밥의 맛이 풍족하지가 못해요. 그냥 담백하기만 해요. 저처럼 김밥을 딱 먹을 때 뭔가 어떤 특정한 맛이 확 땡기는 맛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김밥만 마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정도. 네. 네. 아, 이 우엉.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유부. 나머지는 됐고. 와우, 우엉을 잘못 졸이셨네, 확실히. 그 다음에 김밥의 맛을 제일 많이 좌우할 수 있는 유부. 이것도 잘못하셨구나. 유부하고 우엉은 손봐야 되고. 아, 제가 도시락에 요즘 많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편이라 네.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 챙겨주시는 그 도시락. 네네. 예. 6,000원 지금 판매가 6,000원에 해당하는 도시락인데 이게 일단은 대상이. 배를 타고 낚시를 가는 분들을 대상으로 미리 맞추면 도시락인데 이걸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메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재료를 사다가 하기 때문에 매번 달라요. 어머. 그러니까 너무 따뜻하게 드실 땐 바로 따뜻하게 드십니다. 네, 구성은 김치, 양념 꼬막 삶아갖고 예, 국에다 양념장 올린 거. 이건 뭐 젓갈인데. 그다음에 돌미역, 제육볶음, 달걀 프라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국. 이게 없다고 그러면 6,000원 치고 좀 부실한 거고. 6,000원에 해당하는 도시락인데 이거 참 이게 애매하다. 그렇죠, 이게. 애매하다. 예,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애매하신 것 같아요. 6,000원이 지금
국 빼면 확실히 6천 원이 비싼데 국이 있으니까 아... 달걀 프라이 이게 하나 올라갔다는 게 뭔데 이게 참 이게 굉장히 크게 호감도를 높여주는 돌미역이 유지적 특산물이구나. 그래요, 돌미역. 제육볶음. 지금 여기서 이 상태에서 먹어봐갖고는 가봤을 줄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 도시락의 값어치 제대로 느끼려면 배 타고 먹어봐야겠는데? 이건 배 타서 먹어야 되겠는데? 이거는 김성주 씨가 다시 한번 배 타고 먹는 걸로 김성주 씨가 평가하는 거로 도시락은 아 그래요?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죠? 아마 배를 타고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 바깥에서 먹으니까 배 타서 먹으면 다를 것 같아 좀 도시락은 평가를 보류하겠습니다. 배 타고 다시 한번 먹으면서 하는 거로. 글쎄 일단은 하나하나 같이 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는 메뉴 지금 만들어내는 속도나 그런 거로 볼 때 이 둘 중에 한쪽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